안녕하시죠? 누가 얘기했죠? 세월은 고장도 안 난다. 어느덧 7월의 첫 주말이 됐네요. 토요일이죠? 누가 그랬죠? 토요일은 좋은 즐거운 날이다.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. 비가 많이 왔었고 태양볕이 비치고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진짜 고장은 안 납니다. 고장은 안 나고 세월은 가네요. 지금 여기 상큼한 이 학생은 누구일까요? 예, 대진대 학생입니다. 대진대 학생은 전부 다 미남들만 있는 것 같아요. 잘생겼죠? 예. 모자가 그 청바지 기지 모자로 돼 있네요. 대진대 학생입니다. 모자를 썼는데 아주 멋있죠? 저도 이렇게 소년 시절 멋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저는 멋있질 못합니다. 꼰대가 됐고요. 한때는 저도 좀 그래도 나갈 만큼 나갔지만 세월이 고장도 안 나고 잘 지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때가 됐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제 못생긴 얼굴 한번 잠깐 더 보일까요? 아차. 상당히 날씨가 덥고요. 비도 많이 오고요. 난리를 쳤는데 그래도 남들 다 견디고 있는 것처럼 저 역시도 견딥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여름철에 그 올 여름에는 또 그 모기가 말라리아 모기가 좀 설친다고 하네요. 예, 건강하다고 저거 할 필요 없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. 왜냐고요? 예, 아무리 건강해도 뭐 유명한 그 알렉산더 대왕인가요? 그 사람도 모기 때문에 상당히 혼났습니다. 예, 건강하다고 뭐 자부심 할 필요는 없죠.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.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개 있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설명해 드리죠. 모기에 안 물릴 방법을 꼭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답글로 문의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진짜 잘 안 물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과학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, 이 학생 멋있죠? 이 학생 쇼트 영상은 어떤 걸로 해드려야 될까요? 고민을 좀 해보면서요. 더운 여름, 본격적인 여름이 됐습니다. 자, 이 쇼트 영상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음악을 넣어야 할 텐데 어떤 좋은 음악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잠시 후에, 잠시 후가 아니라 쇼트 영상 올려가 있겠네요. 확인하시죠? 예.